보컬 브리즈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칸, 렉스턴 스포츠칸 모델이 입고가 되었어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전부터 저희 신차 패키지 예약을 해주셨고요. 이 차량의 작업이 될 내용은 일단 지금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 저희가 신차 검수, 신차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차 검수가 무료예요. 신차 검수를 먼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인수 거부, 문제가 있는데도 뭐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아, 차주분께서 하시면 이제 인수가 되시는 거고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저희가 바로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해 주신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입고된 이 차량 작업 내용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과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요청해 주셨어요. 자,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뭐 워낙에 저희가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서 아시겠지만 패치할 때까지 보증이 되고 그 다음에 방음까지 해결되는 현존하는 최고의 언더코팅 제품이죠. 그리고 유리막 코팅, 말 그대로 유리 같은 피막이 올라가는 그런 유리막 코팅지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발수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두꺼운 피막, 유리 같은 그 피막, 그래서 유리막 코팅이거든요. 피막을 형성을 하고 그 피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거 유리막 코팅 제품은 시공하고 난 후에 약간의 그 거미줄 같은 미세 기스,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뜨거운 열과 뜨거운 햇빛으로 그냥 자동 복원이 됩니다. 아, 지금 신차 검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내외 검수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신차 검수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네. 자, 외관, 내관, 그리고 시동 여부,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실내에서 각종 트림들, 브레이크나 엑셀, 계기판, 키로수, 그리고 각종 오디오 장치, 그다음에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안에 마감 상태, 기타 등등. 그리고 신차 검수 진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서류예요. 서류, 임시 운행 허가증과 세금 계산서, 그리고 차량 인수증이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검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는 과감하게 저희가 버렸습니다. 자, 외관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뭐 큰 건 없는데 좀 미세하게, 미세한 것들 조금만 퀄리티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겠는데, 약간 그 미세한 것들이 도장면에서 약간 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영상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면이 좀 예쁘게 안 나와요. 이렇게 이 엣지 부분에 이런 면들, 면 자체가 안 좋습니다. 도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면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신차 검수는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작업 검수가 다 진행이 끝나고 나서 인수 여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검수를 끝내고 나면 저희가 차주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인수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신차 검수 저희가 진행할 것들 다 진행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요, 인수를 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거, 이제 이 차량은 언더코팅에 들어갈 건데 언더코팅 시공 전에 하부에 누유라
누유든지 뭐 누유, 예, 누유. 누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유나 혹시 하부에 볼트나 이런 것들 체결되어 있는 것들이 잘 체결되어 있지 않은지 하부도 제가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 들자마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미션 쪽에서 누유가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지금, 예. 뭐죠? 지금 신차 탁송을 해서 왔는데 머플러가 안 껴있는 이런 현실. 안 껴있잖아. 머플러가 요 고무에 껴있어야 되는데 자, 안 껴서 왔어요. 이렇게 살발합니다. 네, 살발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장착을 하면서 저걸 안 낄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아무튼 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차주분이 언더코팅도 안 하시고 뭐 하부를 만약에 들 일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운행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아, 우픈 현실입니다 이거. 하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언더코팅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지금 막 끝나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한 3분의 1 정도, 약 30-40% 경화가 끝났어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의 장점은 시공 후에 경화가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겨울철에는 열풍기를 활용하시면 1시간 안에 완전 경화까지 이루어지는 좀 경화가 빠른 제품이에요. 경화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경화가 된 후에 코팅 표면이 뭐 딱딱하다든지 잘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좋고 본딩력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시공을 하게 되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요. 폐차 시까지 지속이 되고 보증을 해드리는 현존하는 최고의 제품, 내구성으로는 뭐 갑이죠. 최고의 제품입니다. 뭐 워낙에 많이 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한 거에 대해서 장점부터 어떻게 시공하는지 등등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너무나 많이 영상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렉스턴 스포츠 롱바디 모델 칸 모델이에요. 렉스턴 스포츠 칸.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저희가 먼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게 있는데 자, 프레임 바디죠. 이 프레임 바디 차량들 언더코팅 필수입니다. 특히 지금 이 차주분께서 저희한테 간곡히 요청을 해주신 게 뭐냐면 해안가를 많이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하부 녹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언더코팅을 좀 꼼꼼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원래 꼼꼼하지만 더 꼼꼼하게 그리고 코팅제도 듬뿍 모자람 없이 그 다음에 하부에 단 한 군데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꼼꼼해요. 안쪽 구석구석까지 단 한 곳도 빠진 곳 없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되었고요. 자 이 차 말씀드린 대로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신차 패키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라믹 언더코팅과 유리막 코팅 듀라힐. 네, 듀라힐 유리막 코팅은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한번 시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마치고 유리막 코팅 듀라힐 제품으로 시공을 했어요. 듀라힐은 기본적으로 더블 코팅 시공 방식이고요. 지금 원 베이스 코팅 피막을 만들어주는 기본 베이스 코팅을 시공을 하고 이렇게 열처리 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열처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거는
엊그저에 한 며칠 전에 그 업로드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열 처리예요. 열 처리를 제대로 한 차량과 안한 차량은 같은 제품을 시공을 해서 열 처리를 한 것과 안한 거,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일단 그 수명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코팅이 가진 능력치, 뭐 발수부터, 뭐 스크래치 보건력부터, 그 다음에 이 광택도,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 장점들이 가진 이 능력치를 열 처리를 하게 되면요, 100%에서 12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안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해도요, 시공 후에 유리막 코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리막 코팅 분명히 하고 나왔는데 추측해서 받았는데 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발수도 안 되고, 그리고 세차를 해도 뭐 광이 막 엄청 좋은 느낌도 없고. 이런 유리막 코팅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열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줬거나 아니면 애초에 좋은 제품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한 시공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다는 아니지만, 유리막 코팅이 경화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뜨거운 열입니다. 열. 뜨거운 열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물기, 이게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없는 매뉴얼 만들어서 긴 것처럼 영상 찍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얘기를.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해야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지도 않은데 뭐더러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현재 13년 차 디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 처리를 제가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한게 한 6년, 7년?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6년? 한약 6년, 약 6년 된것 같아요. 약 6년. 그 전엔 저도 안 했었습니다. 월처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제품들이 오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품들이 계속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하지만 제품이 좋아져가지고 시공 후에 퀄리티나 수명이 높아진 게 아니고, 열처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저는 엄청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공에서는 베이스 코트가 시공이 됐고 열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탑 코트, 코팅이 한번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한 번의 열 처리.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이 돼요. 이 차량 말씀드린 대로 신차 패키지,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하고 그 다음에 듀라힐 유리막 코팅, 더블 코팅이에요. 듀라힐 유리막 코팅은 스크래치 보건력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열 처리가 막 끝나고요. 두 번째 코팅, 탑 코트. 탑 코트의 역할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죠? 발수, 초발수. 초발수를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처음에 시공했던 베이스 코트, 이 베이스 코트 피막을 보호해주는 게탑 코트예요. 그리고 탑 코트의 또 하나의 역할은 이 차량의 색감, 이 색깔을 좀더 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광빨, 지금 보시면 이 선명한 광빨, 이 광빨을 올려주는 게또탑 코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탑 코트까지 해서 더블 코팅, 두 번의 코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열 처리를 한번더한 과정 후에 차주님에게 이제 인계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차 패키지로 입고해 주시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할수 있는 이런 시공가를 좀더 저렴하게 한 20에서 30%이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실수록 더 할인율이 높다는 거,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탑코트까지 해서 유리막 코팅 시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광택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차일수록 광빨이 좀 생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광빨.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유리막 코팅의 좀 특징이 뭐냐면 코팅 후에 스크래치가 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촉촉한 광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촉촉한 느낌. 뭔가 그냥 광이 나는 게 아니고요. 물광 같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유리막 코팅 제품이에요.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리막 코팅 전 지점 어디를 가셔도 똑같은 제품으로 그리고 열처리까지 열처리 시설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무료전화 전국 통화번호 1688-2526 전화 거시면 상담 그 다음에 문의하시는 궁금한 것들 그리고 예약까지 모두 가능하시고요. 무료전화니까 편하시게 한번 전화를 걸어주시면 상담 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뭐 신차 패키지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두 가지 신차 패키지로 시공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